자, 28번 이번에 세 번째로 기하적 풀이를 해볼게. 당연히 역함수가 나왔으면 기하적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니까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자. 이렇게 생겼어. 얘가 y x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봐봐. t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gt란 말이야. GT는 누구라고? F의 역함수라고. 자, 그럼 역함수는 원래 어떻게 그리는 거야? Y는 X에 대칭하는 거잖아. 그치? 자, 얘가 Y는 X야. 자, 여기에다가 대칭한 GT를 만들어 보면 GT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얘가 일단 Y는 GT야. 자, 그런데 결국 내가 HT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얘가 계속 우리가 한게 뭐야? K-EGT지. 그치? 그러면 먼저 EGT를 만들어 볼게. 순서대로 얘가 EGT지. 그럼 마이너스 EGT를 만들어 볼게. 얘가 두 배만큼, 그러니까 지금 뭐한 거냐면 Y축 방향으로 일단 두 배만큼 확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가 마이너스 EGT야. 자, 그런데 K만큼 있잖아.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이것도 아까랑 이어지는 건데 K가 0이라면 역함수 어떻게 생기겠어?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된 거야? HT야. 그거의 역함수 얘가 F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아까 전에 해봤지만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 확인했었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K가 그다음에 만약에 음수였어 봐.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 내리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내리면 이거 역함수 어떻게 생기겠어? 이렇게 생기니까 얘가 F가 되면서 불연속이 되니까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 결국 K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알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적당히 위로 평행 이동을 해야 되겠지. 자, 잘 봐, 이제. 이 정도로 평행 이동한 얘가 마이너스 EGT, K-EGT야. 그러니까 얘가 HT야. 다시 이거의 역함수가 누구인 거야? FX인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의 역함수, 얘가 Y는 오른쪽 FX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결국 K일 테니까 여기가 K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결국 내가 뭘 찾았어? 자, 이렇게 표시할게. 얘가 fx야. 이건 기하적으로 fx를 지금부터 뽑아낸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 잘 봐. 7이 이렇게 있겠지. 그런데 결국 k에서 7까지 정적분이 2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거니까 요 넓이가 몇이라는 거야? 2의 4제곱. 자, 근데 봐봐.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어? 이 모양과 결국 그지? 이 모양은 얼만큼의 확대 관계가 놓여있냐면 얘보다 폭이 얘는 두 배가 이렇게 넓어. 그치? 그러니까 y축으로 두 배가 넓었던 거를 그지? 내가 그러니까 y축으로 두 배가 넓었던 걸 대칭했으니까 얘는 x의 방향으로 두 배가 더 넓게 퍼진 거야. 자, 그럼 그 얘기는 내가 얘를 자 얘가 원래 fx였다 치면은 얘는 결국 f의 2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두 배만큼 이제 늘어나야 되니까. 아, 미안. 2분의 x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 더 기하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 모양이나 이걸 여기다 똑같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자고. 요렇게 온 애가 있어. 그제? 여기서 두 배만큼 더 폭이 넓어진 애가 있어. 요걸 잘라가지고 난 여기에다 갖다 붙인 거야. 자, 여기가 0이야. 그래서 여기는 결국 몇이 되겠어?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7-k가 되겠지. 이해하시죠? 자, 근데 잘 봐. 그럼 얘 이름은 정확하게 fx고 얘 이름이 정확하게 f의 2분의 x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생각해봐. 이거는 삼각함수에서 하는 거야. 봐봐. 니 인테그랄에 a에서 b f의 x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자, k배만큼 fx를 줄였다라는 거잖아. 자, 시각화를 한번 시켜볼게. fx가 이렇게 있어. 됐지? f의 kx라는 얘가 f의 kx라고 치자. 축소된 얘 f(x)라고 하자. 됐지? 자, 그러면 당연히 얘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조금 여기서부터 B까지 정적분 한 거랑 당연히 뭐랑 똑같겠어? 요게 지금 K배만큼 늘어난 거잖아. K배,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 될 거냐면 BK가 될 거란 말이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요 넓이와 요 넓이는 어떤 거냐면 딱 이제 이 넓이 자체도 이제 확대 축소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아, 좀 쉽게 해줄게.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자, FEX가 있어. FX가 있어. 그치? A가 있어. 그럼 여기 2A겠지? 두 배만큼 확대니까. 자, 그러면 0부터 A까지 F의 EX를 계산해봐. 얘와 0부터 EA까지 FX의 관계는 일단 몇 배만큼 축소가 될 수밖에 없냐면 딱 줄어들어. 그지? 근데 얘네들이 완전히 같아지려면, 자, 생각해봐. 완전히 당연히 똑같은 게 아니잖아, 이두 가지 값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몇배 해야 같아질 거라는 게 뭐야? 두배 해야 같아질 것이라는 게 보이지. 이해? 자, 그러니까 결국 얘를 축소하고 나면, 그지? 얘를 x로 뒤집고 나면 구간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증명은 뭘로 해보면 되냐면 여기서 보세요. 치환 적분 해보시면 돼요. EX를 내가 T라고 치환한다 쳐봐. 되지? 그럼 바로 보이지? EDX가 DT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보이지? 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아셨죠? 뭐 유식하게 이거를 카발리에리의 원리 이렇게 불러요. 중요한 용어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럼 보세요. 이 넓이와, 자, 구간도 축소가 돼야 돼. 자, 구간 자체가 축소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내가 2분의 7 했을 때의 이 넓이는 이 넓이의 딱 절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럴까? 야, 사인도 그렇잖아. 네가 생각해봐. 자, 이렇게 생긴 y는 사인 파이 x, 사인 x가 있어. 됐지? 파이잖아. 0부터 파이까지의 넓이가 몇이야? 2잖아. 근데 니네 이런 거 배웠잖아. 이거 절반으로 축소하세요. 되죠? 이거 2파이로 만드세요. 2분의 파이로 만드세요. 이거 누구야? y는 사인 2x가 되잖아. 이 넓이 몇 배가 돼? 이 넓이의 절반으로 줄어들지. 구간도 절반, 넓이도 절반. 이렇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끝났지. 결국 이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2분의 7-k에서 0까지, 이 함수 알잖아 내가. 마이너스 4x에 2의 4x 제곱 dx 가 2분의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구간 돌부터 2분의 7-k에 4x에 2의 4x 제곱에 dx 2분의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거 계산하면 다. 자, 이거는 제가 완전히 기하적으로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계산해 보면 이게 나올 것이고요. 자, 세